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경배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비어 나른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런 것이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맞물들이 주의 섭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뿌리며 시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기 들판에 나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빛과 진리이시네 살비 기쁨 세미래 역보다 자랑난지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래 모두 형제니 서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리래 여한만 내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의 왕께 땅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 또 산성이시 그 영광의 주를 더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오순의 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진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유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주의 쇼와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의 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 지역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성길래 영광 되신 주 그러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조수목 다 아름답고 묘한 순결한 예수 오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을 비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시편 91편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의 권하에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느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조의 향패께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저서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자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대여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9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편 97편 1절로 12절입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구름들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에 처서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보고서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에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들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신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오 주여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니 이는 주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높으시며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훨씬 높으심이니이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혼돈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여 감사를 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아 깨어서 회개하고 아버님의 씨이신 예수아를 영접하라 이런 말씀을 제가 선포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율이 없어도요 천사들이 다 번역해서 갖다 줄 수 있거든요. 전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모든 민족들아 모든 민족이야 모든 민족들아 회개하라. 영원하신 통치자이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신다. 제가 그 매주일마다 이 주일 설교하는 이 메시지를 한글과 영어와 스페니시로 여러 사람에게 보내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메일로 보냅니다. 옛날에 뉴저지에 있는 어떤 간호사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분이 그 환자들을 이제 돌보는데 제가 보낸 메시지 영어를 카피해서
그 자기 환자에게 주었더니요. 그걸 읽고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모든 메시지를 한글과 영어와 스페니시로 다 번역해서 여러 곳에 보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민족들아, 모든 민족들아. 정말 이제 그런 때가 됐어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 어떻게 좀 잘 돼 볼까?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물론이죠. 심지어는 뭐 목회자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목회 성공해 볼까? 어? 또 주일마다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며 정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옛날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신을 모욕하는 사람을 뭐 막 엄청나게 죽이겠다고 막 선포를 했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었나요? 안 믿었죠. 근데 요즘의 크리스천들은 옛날 느부갓네살 왕보다도 더 믿음이 없어요. 그 정도 믿음도 없단 말이에요. 다 교회 밖에 나와서는 자기 신을 섬긴다고요. 느부갓네살도 저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한 신이다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신을 또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겼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그 종교인들이 바로 입술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 와서 거짓말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안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사도들이 한 신경이 아니라 그런 트렌트 공회에서 만드는 캐톨릭에서 만드는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거는 성도들과 하는 것은 그거는 자기들이 임명한 성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가 죽어서 이제 장례식 한번 옛날에 가본 적이 있는데 가장 뭘 고백하니까 망자에게 죽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말하는 동정녀 마리아도 진짜 마리아가 아니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섬기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해버린 그 하늘의 여왕이란 말이에요. Queen of Heaven이죠. 또 얘기하지만 여기 로렌하이트에 여기 세미터리 가보면은 천주교 세미터리 가보면은 Queen of Heaven이라고 Queen of Heaven 세미터리라고 써 있습니다. 참 이렇게 부재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여기서 뭘 누리려고 그래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에? 어딘지도 모르고. 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해요? 마귀가 지금,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가져와서 결국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통치권을 뺏은 거죠. 그 세상 임금, 세상 통치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가 가면 세상 통치자가 온다. 그 마귀가 지금 옛날 6000년 전부터 지금 세상을 통치하고 있잖아요. 정사와 근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들을 자기가 사용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 뭐라 했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라 그랬습니다. 다시 채우고 그게 뭐죠? 옛날에 이 땅에 심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담은 이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세웠죠. 노아가 홍수가 다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게 뭐라 했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죠. 다산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면은 이 땅을 다시 채워라. 왜냐하면 홍수로 싹 완전히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채워라 그런 거야. Replenish 그러는데 또 이거를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채우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우깁니다. 그 Replenish라는 거는 뭐예요? 다시 채우는 거 아니에요. 인벤토리가 다 나가서 창고에서 나갔으면 다시 채우는 거야. Replenish 거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절 사이에 심판이 있었다고 그러면 또 이단이라고 난리치는데 그건 뭐 그들의 주장이고 다시 채우라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럴까요? 예수님을 아담이 통치자인데 아담은 통치권을 잃어버렸잖아요. 마귀에 빼앗겼죠.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은 절대로 통치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마지막이야 마지막. 옛날 범죄한 아담이 아니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그 주님이 이제 통치하면 그 통치권은 다른 왕국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랬죠. 지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누려야 된다. 누려야 된다. 옛날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목사들은 여기서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들처럼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아주 순진한 집사님이 말이죠. 캐시로 말이죠. 링컨 콘티넨탈을 하나 사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달리는 궁전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게 와가지고 듣고서 쏟은 걸 알고 내놓으라 할 때가 가지고. 예? 중고나 내놓은 거 똑같은 거죠. 아, 이렇게 무지한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 다윗도 뭐라 그랬죠.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셨다. 사람을 지을 때 천사보다 좀 낮게 지었단 말이죠. 낮게 지으셨고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양과 수소와 들의 짐승들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해로를 다니는 모든 것들이니이다.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왕이요 왕비였단 말이죠.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했죠. 이 땅은 이 천하 만물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넘겨졌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공의 법에 의해서 이건 내게 넘어왔어. 죄를 지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이런 말씀 있잖아요. 완전 넘어간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이 땅에서 육신의 종일까 안목의 종일까 이생의 자랑을 따라간 사람들이 결국 사탄 마귀를 따라간데 그것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다 할지라도 크리스찬들이나 주의 종들까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들 말씀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은 목회가 부흥한다 그래. 예배에 성공한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워십이란 말을 써요. 워십. 워십이 뭐죠? 경배란 뜻이에요. 경배. 영과 진리로 경배해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다. 그게 정말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이죠.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드리는 거. 밖에 살면서 정말 진리 안에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를 쫓아가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경배. 그러니까 우리 경배를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경배받던 존재 아닙니까? 덮는 그룹이었죠. 하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죠. 근데 사도관에 올라가 보니까 사방에 그 둘러싼 네 생물 짐승들이 있는데 그 덮는 그룹이 없었잖아요. 이미 쫓겨났으니까 없는 거죠. 그룹이 딱 쫓겨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니까 갈 데가 지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인간이 천사보다 낮게 지음받았잖아요. 살아있는 혼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산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서 사탄 마귀 루시퍼를 쫓아낸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부적용 속으로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걸 진리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 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런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여기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을 비롯한 다른 성경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명성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벽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뭐가 상관이냐고 그래. 목사님들도 그래. 이게 무슨 상관이냐. 아니, 마귀 자리에 예수님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끌어내려져가지고 구렁의 사면까지 끌어내려진다고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상관이 없어. 왜 상관이 없죠? 목회하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일반 크리스찬들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뭐, 말씀이 반명해 주냐고 그러잖아요. 참, 사실 말씀이 반명해 주는 건데 그걸 몰라요. 말씀이 먹여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탄이 먹여주는 밥을 먹으니까 뭔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그 70인 제자들을 전달해 보냈잖아요. 짝을 지어가지고요. 그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가지고 주여, 아우 주의 이름을 대니까 아우 저 마귀들도 믿고 떠나이다. 이제 개혁에는 귀신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귀신이란 말은 없어요. 그 귀신이 말이 있으니까 결국 그 김기동 그 목사 귀신론이 나온 겁니다. 전부 떼블로 되어 있다고요. 네? 그 예수님 뭐라 했죠? 그들에게 그래. 아, 사탄이 말이야.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때 사실은 마귀가 2층 천으로 쫓겨난 겁니다. 그게 지금 우주에 있잖아요, 마귀가. 쫓겨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 되면은 그 마귀가 미카엘과 전쟁해서 있을 곳이 없으니까 지구까지 쫓겨내려오잖아요. 그 대환란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무슨 환란 중 휴가라는 사람들은 좀 뭐가 좀 잘못된 사람들이야.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야. 사실 대환란은 하나님의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죠.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는 먼저 데려가는데 왜 환란에 집어넣겠습니까? 야곱의 고난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해서 참 예수안을 믿게 하려고 7년 동안 한 1회 동안 옛날 다니엘에게 예언한 것처럼 71회 가운데 한 1회 7년이 남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들이 회개해서 거룩하게 해가지고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대환란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근데 마귀 적그리스도가 또 쓰임받는 거예요. 거기서도 쓰임받는 거예요. 마귀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적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악하게 쓰임받는 종이죠. 그래서 이제 사탄이 통치해가지고 4000년이 지났잖아요. 아, 40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말씀 하나님이신 분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유대 땅에 보내시기로 했잖아요. 진짜 왕이 왕을 보내시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침례한 요한을 6개월 전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킹덤 오브 헤븐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의 왕국,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것은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아닙니까? 하늘의 왕국은 이 땅에 최초로 하늘의 왕국, 천국에 이제 임한다. 유대 땅에.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 왕이 오시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40장에 그 광에서 외친 자의 소리.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 이 말씀대로 침례한 요한에 왔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의 종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같은 이런 종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왕을 죽였잖아요. 왕을 죽였어요. 그들 생각은 왕을 죽이면은 사탄이 영원 무궁토록 이 세상을 자기들이 차지할 줄 알았죠. 하나님도 그걸 알았죠. 그들 생각을 알았지만 왜 오셨습니까? 그걸 알면서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죽어야 된다 이놈들아 나를 죽여라. 나는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죽었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환란 끝에 오셔가지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려고 계획을 했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속에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이 영적으로 임하게 했잖아요. 이게 거듭남 아닙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뭐 먹고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죄 사함 받은 그 기쁨,
그 평강.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잖아요. 어?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옛날에 설교한 걸 한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아니 나는 예수님이 나 죽은 가운데 살리지 못한 분 같으면 난 믿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그거 왜 믿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참 우리가 죽는 날은 누가 그래요? 교통사고로 죽었다 살아나는데 죽을 때 좀 따끔하더래. 왜? 혼이 빠져나갈 때 약 따끔하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도 갔다 왔잖아요. 혼이 갔다 왔으니까 아유 나 빨리 죽고 싶다. 빨리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만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거든요. 주님으로부터. 그때 베드로도 요한도 몰랐어요. 그때는 초창기에는 몰랐다고요. 야고보도 몰랐고.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그 말씀을 많이 증거했잖아요.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같은 거는 그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가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휴고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택해가지고 그 안에 자기가 들어가죠. 성악신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육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7년 동안은 그놈이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고 7년 동안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그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체인지한다고 그랬어요. 시기를 바꾼다, 때를 바꾼다고 그랬거든. 때를 바꾼다. 옛날에 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되기 전에 그 선거운동할 때 여기다 뭐라 붙여놓은 거면 체인지 그랬어요. 체인지. 체인지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난리를 쳤어요. 일본이 한국 조선을 합방해가지고 소화 1년, 2년, 3년 그래 때를 바꿨잖아요. 대환란 때도 이제는 지금 뭐 2023년, 2020 그게 없어져요. 이제 적그리스도 원년, 2년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때를 바꾼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했죠? 포워드 하자. 바꿔서 포워드 하자. 이게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좌파가 많은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걸 몰라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걸 모르니까 다 거기에 쓸려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대환란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됩니까?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것처럼 히틀보다 더한 적그리스도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박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용이 사탄 마귀 뱀이 쫓겨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지고 사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박해한다 그랬어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 사내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이 뭐죠? 그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인의 씨라 그랬잖아요. 그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 속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가지고 페트라로 옮겨주고 시편에 나오는 셀라셀라는 우리를 페트라 보내주옵소서. 셀라 페트라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시편 보면은 대부분이 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그 속에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도망가는 일, 대환란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적그리스도가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겨울이 얼마나 추워요. 그 다음에 안식일 되면 꼼짝 못해요. 이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 되니까. 아직도 율법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 거죠. 기도하라. 근데 그 보면은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도망한다는 것이 escape라는 말을 안 썼어요. flight라고 그랬어요. 비행기를 타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만큼 영감이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아는데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 그게 그거지 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제가 이 말씀으로 수십 년을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데
나는 뭐 내 성경이 뭐라고 얘기도 안 해. 그냥 증거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성경을 비교해 보다가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들이 깨달아 가지고 성경을 다 바꾸더란 말이죠. 사실 말씀 보존학회보다도 우리가 킹잼 성경을 더 많이 바꾸고 있을 거야. 세보진 않았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 가지고 쌀 필요 없어요. 에? 요즘에 저 누굽니까? 그 누구죠? 정동수 목사가 어떤 캐나다에 있는 목사한테 그냥 엄청나게 막 욕을 먹고 그래. 사기꾼이라는 얘기까지 듣고 그래 지금. 그분이 별로 흠정적이라고 그래가지고 핍박을 안 받았거든. 이게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성경을 쓰면 막 핍박을 했는데 거기는 흠정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안 했거든. 요즘에 뭐 완전히 그 목사가 그분을 뭐 아주 사기꾼이라고 막 그래. 아 깜짝 놀랐어요. 이분도 박해를 받더라고 이제. 근데 이제 대환란 끝에 아까 우리 시편 읽었잖아요. 시편 96편, 97편, 98편, 99편, 100편까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과 재림하셨을 때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고 97편만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진짜 이제 영원한 통치자가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누가 봤죠?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성령 안에서 봤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신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 이게 휴거된 성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됩니다. 휴거된 성도들이라고요. 예?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이 칼이 뭘까요? 말씀의 칼이죠. 말씀만 하면 없어지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천량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왕국 세우는 거죠. 천주왕국.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민족들이 회개 안 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기에서 새 밥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모든 민족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데요. 하는데 아, 시편 19편 보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은 뭐 선율이 없어도 질러 나간다고 그랬으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이거를 받아가지고 다 번역해가지고 나라로 번역해서 좀 갖다 주세요. 그게 기도했어요. 왜? 기도하면 이루어지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예요. 오미니포턴트예요. 오미니포턴트 전능하시다. 예? 오미니프레센스 전지하시다. 오미니션트 전지하시다가 오미니프레센트고 옴니션트가 전지하시다는 얘기죠. 차, 이건 믿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이 우리가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 이유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주 여호와라.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그랬잖아요. 에? 그들에게 주신 주님의 이름은 야훼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땠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를 뭐라 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냐. 이제 너희의 주님은 예수다. 이 여호와 증인은 이걸 모르니까 아주도 여호와야 여호와야 그런다고. 제가 여호와 증인 어떤 사람하고 여기 왔길래 같이 기도하다 그랬더니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유대인하고 비슷해.
그들이 대화 내내 넘어가지고 어이구 저분이 예수가 여호와네 이렇게 깨달으면 다행인데 그럼 몇 명이나 깨달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대환란 기간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교회 다니면서 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이방 종교도 있잖아요. 뭐 여호와증 이런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난 이렇게 믿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기도할 때 그들이 대환란에 넘어가서 그때라도 예수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그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환란 끝에 가서도 예수를 믿지 않은 민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염소민족 아닙니까? 이 민족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도 요한이 봤죠.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이게 뭐 아마겟돈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가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굴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로마에 있는 높은 분 같아요. 다른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형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쏘게된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마리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예수님이 그랬죠.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해. 무덤에 묻히지도 못한다고. 에? 이 얼마나 장례식도 못 치러. 그냥 산채로 그냥 불면서 던진단 말이에요. 아마 앞으로 자기가 산채로 던질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요, 뭐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지만 성령 안에서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며 지상에서 유일하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보면서 예언하십니다. 또 말씀드리지만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네가 본 것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말한 것을 듣고 얘기하는 거지 않고 잘 보세요. 네가 본 것을 예언하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본 것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예? 예언서가 다 본 것을 가져간 거예요. 본 것을 가지고. 그래서 다 못 읽었지만은 이 시편에 나타난 그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왕국을 세우시는 장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가. 오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라. 온 땅아 주께 노래하라. 주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 Bless the Lord. 아, 그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냐. 이제 너희가 축복 달라고 그러지 말고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좀 축복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송축하라. 날마다 그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라. 이방 가운데서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이게 뭐죠? 주님이 오시잖아요. 예루살렘 보좌에 딱 앉으시죠. 그러면은 그때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때 복음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주께서 통치하신다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분을 두려워해라. 죄 짓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이게.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말하라. 세상도 경고에 서고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그 백성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한다고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천년왕국이 되면은 다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죠. 그 당시에 회개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 마음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새 언약이죠. 그들에게 주신 새 언약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피로 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이 달라요.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참 하늘과 땅이 기뻐한 적이 없었죠. 마귀 때문에.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야, 이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러분. 응?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
아니 좀 소리 좀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점점해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그냥 점잖아요 그러더라고. 절제하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했죠. 즐거워할지어다. 소리 지르라.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밭이라고 그랬을까요? 인간들이 그냥 밭을 계속 일궈서 먹었잖아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인간들이 삼림을 얼마나 불태웠습니까. 또 대환란 때 말이죠. 삼림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3%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림의 모든 나무들이 기뻐하리니 곧 주 앞에서라 그가 오시기 때문이니. 참 삼림들이. 삼림들만 기뻐하겠습니까. 모든 창조물들 개와 소 뭐 이런 새들 뭐 이런 그 창조물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 죄 때문에 같이 고생하고 같이 죽었잖아요. 그러나 사망을 멸하실 때 마지막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망과 지옥을 불못에 던지시니까 그것은 바로 둘째 사망이다. 사망을 죽이는 곳이 바로 불못입니다. 사망을 불못에 던지니까 그때부터 사망이 없어져요. 요한계시록 20장 그때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새 땅에 사는 모든 창조물도 절대 안 죽습니다. 우리 강아지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안 죽을 텐데 그때까지 살아있기 힘들고. 야, 정말 그래서 이 창조물들이 뭘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야 빨리 휴거돼가지고 나중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때 이때 땅이 회복될 거 아니냐. 참 이런 얘기 아닙니까?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기뻐하며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다 섬 아닙니까? 이 지구의 땅이 전부 섬이에요. 구름들과 흑암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공의는 그의 보좌의 처소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려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보고서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땅의 모든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탁 녹아 없어지죠.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잖아요. 탁 녹습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다 녹습니다. 하늘도 다 녹아 없어진 거죠. 하늘이 물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늘의 별들이요, 별들이 그게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고 딱딱 박혀 있는 거예요. 딱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하늘을 더럽혀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다 불사르고 다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분인데, 아, 어떻게 손가락으로 만드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아무리 상상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죽었다 깨어나도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주님처럼 돼가지고 그때 보면, 아, 이러니까 우리가 몰랐구나, 이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 아, 예수 이름을 면의 마귀야 묶임 받을지어다 그래. 아니 당신이 그런다고 지금 마귀 묶임 안 받아. 특히 순복음교회 사람들이 그래. 자기 어떻게 마귀를 묶어? 어?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 아, 몰라서 그렇죠 뭐. 그 사람들 욕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거든. 몰라서 그래요.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외치며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외칠지어다. 큰 물들은 손뼉을 치며 산들은 함께 즐거워할지니 주 앞에서라. 주님이 오실 때. 이는 그가 땅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이라. 그가 세상을 의로 그 백성을 공평으로 심판하시리로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께서 통치하시나니 백성을 떨 것이요.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땅은 요동할지어다. 여러분 그룹이 있잖아요. 하늘에. 내 그룹이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내려온다고요. 그 땅 그룹과 함께 쫙 에스겔서 보면 나오죠. 어? 에스겔서 공부할 때 보면 이야 정말 엄청나구나. 어? 엄청나. 여러분 그 바퀴가 있잖아요. 그 주님의 그 짐승들의 그 바퀴가 있어요. 바퀴가 있어.
바퀴가 그래서 난 그 에스겔서를 그 강의할 때 주님이 딱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걸 보고 자동차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어? 바퀴가 달린 걸 어떻게 만드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흉내내는 거다. 아마 맞을 거예요 그거. 응? 설교하다 감동 주셔서 제가 그렇게 증거했으니까. 그가 그룹들 사이에 앉으셨으니 이 땅에 오시니까 땅이 요동하죠. 엄청난 지진이라지 않겠습니까? 땅은 요동할지어다. 주께서는 시온에서 위대하시며 그는 모든 백성 위에 높으시도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지네. 나는 옛날에 이 찬송이 뭔지 몰랐어. 주님이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울 때 시온에 오셔 세울 때 그때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거고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겁니다. 옛날 한국에 오는 교회 큰 교회 어떤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 그래. 난 직접 들어보진 않았지만 들리는 얘기 들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다는 거야.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거기 그 교회 사람들은 천년왕국도 안 믿어. 내가 천년왕국 말씀 그 말씀을 번역해가지고 그 두란노 거기 거기다가 좀 내가 출판 좀 해달라 했더니 거기 책임자로 나와 있는 이 친구가 저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친구인데 우리 장로님한테 뭐라는가 하면 아, 그 성목사 이단이야. 그 천년왕국이 어디서 그러더래. 그러면서 이스라엘 회복을 또 외쳐. 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에?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이라. 참, 뭐 제가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에? 이런 말씀들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민족들은 그분께서 영광의 주로 오시기 전에 세상 죄를 자신의 피로 이미 제거하시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은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믿음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접하여 그분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에 참여해야 됩니다. 정말 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인터넷 성도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예수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다 제거하신 것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이거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제가 도망다니고 있어요. 도망다니죠. 난 뉴스를 보니까 내가 죽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자기가 죽였다고 법정에 자수한 사람이 생겼대. 그래서 법정에서 사형 선고해서 사형을 당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죽인 사람은 자기가 죽였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법정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판사는 나를 죽일 수 없다. 왜? 일사부재례 원칙이다. 일사부재례 원칙이다. 내가 사람 죽인 그 케이스는 이미 다른 사람이 자기가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덮었어가지고 죽었으니까 나는 살은 거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자신이 내 죄를 지은, 내 죄를 담당했다고 자기가 자수해가지고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끌려 죽으셨는데 그것만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주시는데 그거 왜 안 믿겠느냐. 그러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을 세상에서 배우는 것도 다 그런 거다. 여러분, 그 아직도 예수님이 왜 나 위해서 죽으셨느냐 이게 믿으지 않은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있는 장소에서 회개하시고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영생을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시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온 땅들아 주께 즐거운 소리를 내어라. 기쁨으로 주를 섬기라. 노래하며 그와 그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 너희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으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초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의 자비는 영원하며 그의 진리가 모든 세대에 지속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우리 그룹에다가 2012년에 제가 설교한 거 죽기 위해서 사는가 살기 위해서 사는가 이 동영상을 올리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으면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뭐 카톡으로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동창들 있잖아요. 동창들한테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금. 63년 전에 내가, 63년 전에 친구들 얼굴 서로 몰라요. 어떤 친구는 내가 딱, 의령국민학교 15회 누구누구야 그랬더니 누가 딱 연락을 해서, 어? 제 이름이 원래 송규배거든. 어? 송규배? 그러더니 난 죽기 전에 얼굴 못 봤는데 너무 반갑다. 그러면서 내가 설교를 보내줬더니 그 교회를 가끔 가다 나간대. 에? 그러지 말라고. 그 설교를 보내줬더니 아 고맙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학생들한테도 보내요 제가. 여학생이 어때요? 다 뭐 늙어가지고 이제는 꼬부랑 할머니가 됐는데 안 그렇습니까? 예. 아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맘만 먹으면은 뭐 전도지를 가지고 저 목사님이 만드신 전도지 있잖아. 이거 가지고 전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전도지 가져왔습니다. 어? 여러분만 하지 마시고 어디서 필요하다 그러면 또 보내주세요. 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옛날 우리 멕시코 갈 때 그 만화 전도지 있었지만 이 전도지가 훨씬 더 컬러가 되어 있고 지옥과 천국이 그림 그려져 있기 때문에 훨씬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말 이제는 영광의 주가 오십니다 여러분. 영광의 주 오시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게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주무시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잔다는 게 뭔가 하면은 영적으로 잔다는 거는 염려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뭐 아 깨어있으라 이게 깨어있는 게 아니고 걱정 근심을 다 주께 다 맡겨드리고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행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때 와 있어요. 말세치 말입니다. 세상 사람도 말세치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또 많이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시면 또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의 주시는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증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거된 말씀들 마음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묵상함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대속하신 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천만성도 함께 모여 주의 뒤를 따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구주 오시네. 엄숙하신 주의 위풍 모든 사람 배울 때 주를 팔고 십자가에 못을 박던 자들이 슬피 울고 가슴 치며 참 메시아 뵙겠네. 주가 당한 고난 언적 모든 사람 볼 때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 주께 경배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고대하던 예수께서 영화롭게 오실 때 고난받던 모든 성도 구주 환영하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아멘.